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이크업 영상을 일어나자마자 처음 찍는 거라서 지금 말이 별로 없어요. 파운데이션은 쿠션 파데를 쓰는데 맥 친구가 생일 선물로 사준 맥 진짜 엄청 촉촉하고 광대의 윤기가 저는 무조건 파운데이션은 촉촉한 거 있어요. 엄청 건성이라서 촉촉한 거 아니면 다 뜨고 그래서 백화점을 한 바퀴 돌았는데 나 테스트해본 결과 이게 제일 촉촉했어가지고 눈썹은 엄청 귀차니즘이 심해서 눈썹을 잘 안 다듬거든요. 구름이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어디를 가냐면 제 친오빠의 공연을 보러 갔는데요. 저희 오빠는 연극 배우예요. 극단에서 연기를 하는데 공연 제목은 외투고 이제 러시아 작가가 쓴 저도 막 연극을 엄청 자주 보러 다니진 않는데 오빠 연극을 보러 가면은 어차피 공짜고 많은 사람이 나오면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섀도우는 이거였습니다. 보이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이렇게 되게 데일리로 근데 방금 눈뽕 당한 것 같은데? 죄송해요. 거울을 어떻게 치울 수 없나? 이것도 제 친구가 생일 선물로 선물해준 거예요. 내가 메이크업 뭐 그런 거 아니어가지고 저는 이 컬러랑 이렇게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어두운 걸로 저좀 수전증 있어가지고 좀 보이시나요? 손막 떨리는 거? 오오오오 일부러 떠는 거 아니고 진짜로 이렇게 손을 떨어요. 이 흔들리는 거울을 보다가 내 시력이 저하되겠어. 그 다음 단계는 가장 힘든 아이라이너. 남들이 보면은 화장 진짜 못하는 줄 알 것 같아. 손에 너무 떨어가지고. 아이라이너는 이게 그냥 엄마가 어디서 사온 500원짜리? 막 그런 아이라이너인데 무조건 저는 제일 얇은 거. 이렇게 얇은 거 쓰는데 아! 잘못 그렸어. 수전증 진짜. 수전증. 되게 아이라인 그리면은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그려진 거예요. 그날 약간 기분이 내가 좀 시크한 그런 날이다. 그러면은 이 끝꼬리가 일자로 쫙 그어지는데 오늘 뭔가 좀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이렇게 뭐 라운드하게 그려졌네. 언더는 맨날 어디면 찾아야 돼. 맞다. VDL 거? 속눈썹도 올려주고. 이거를 마스카라를 한 거랑 안한 거랑 남들이 막 그렇게 차이를 느낄까 싶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귀찮을 땐좀안 해. 이거는 어디 거지? 나잘 모르겠어. 라일락 향기가 나요. 속눈썹에서 라일락 향기가 이렇게. 아, 있네, 차이가. 뭐, 없진 않네요. 차이가 느껴지나요? 아, 왜 자꾸 코가 안 잡지? 아, 강아지 털. 좀 눈밑이 너무 어두운 것 같은 날에는 제가 어제 좀 늦게 잤거든요? 판톤 좀 밝은 걸로. 입생로랑, 뭐지? 프랑스어 같아서 잘 모르겠어. 저 조금 밝은 색깔. 아, 이거를 안 했네. 또 맨날 빼먹어. 이것도 맥 프라이머 오일 스틱인데 이거 되게 좋아요. 이거 근데 다 하고도 바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광내고 싶은 부분 그리고 되게 건조한 부분 있잖아요. 이런데 이렇게 발라주면은 딱히 막 뭉치지도 않고 벗겨지지도 않고 광이 유지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질렀어요. 그 치크는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베네피트 단델리온 컬러인데 코랄 핑크 같은 느낌? 제가 약간 되게 엄청 피부가 까맣고 웜톤이어가지고 핑크는 진짜 안 어울리고 막 그런 멘분홍 핑크 있잖아요. 그런 거 진짜 안 어울리고요. 아, 사람이 이 치크가 있어야지 이렇게 좀 라이브해 보이고 컨투어 튜브 한번 떨어뜨려서 깨져가지고 지금 조심스럽게 발라야 돼. 저는 그냥 딱 턱만 해주고 이렇게 여기 있죠? 콧대, 코끝. 아, 되게 나을 것 같아. 일루미네이트 파우더? 하이라이터잖아요. 막 이렇게 되지 않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이걸 쓰고 제가 지난번에 브이로그를 촬영을 했었거든요. 이마가 막 기름지게 나오는 거야. 이게 빛을 받아가지고, 조명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그럴까 모르겠네. 촬영할 때는, 그 조명이 있을 때는 하이라이터를 별로 안 쓰는 게좀 나은 것 같아요. 다 됐나? 나또 까먹은 거 없나? 입은 색이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고민 중이에요. 오늘은 약간 이 티가 좀 남색에 약간 붉은 계열이 들어가 있고, 이 빨간 색깔, 이 진한 빨간 그냥 아예 빨강으로 갈까? 레드 컬러는 딱 이렇게 세개 쓰는데, 이거는 마몽드 크리미 틴트 쨍한 빨간색이고, 얘는 클리오 거. 클리오 건데 약간 진짜 매트해. 진짜 매트해가지고 통력이 좋은 것 같고, 얘는 지금 원래 여기 빨간 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름이가 이거 다 갉아먹은 거 흔적 보이나? 갉아먹은 거 보여? 웨어 어디지? 이건 다 하얘져가지고 또 모르겠네. 어쨌든 올리브영에서 산 건데 남색 계열이니까 조금 더 다크한 레드로. 이거는 되게 안 건조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머리를 먼저 말리고 오겠습니다. 짠! 머리를 대충 말리고 왔는데 이렇게 하나도 안 말랐죠? 안 말리고 냅두면은 오히려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머리처럼 되는데, 억지로 말리면은 막 머리가 위로 뻗쳤다. 막 난리도 아니어가지고 잘안 말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머리 저 기르고 있는 중이라서, 작년에 면접을 볼때 머리 단발이었는데 나름 고정을 한다고 하고 갔는데,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딱 하고 머리가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감점당했을까 봐 엄청 그렇더라고. 그냥 올해는 머리 길러가지고 묶고 단정하게 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기르고 있어요. 머리 좀덜 말랐는데 제가 뿌리만 좀 살리고. 아, 더워 죽겠어. 아유.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외출할 때는 빼놓지 않는 게 있는데, 바로 향수. 저 진짜 향수 덕후예요. 뭐 그렇게 덕후까지는 아니, 비싸니까. 근데 하나 사서 진짜 꾸준히 뿌리는 편이고, 조 말론 블랙베리 앤 베이. 진짜 향이 너무 좋고 남녀노소 다 어울리는 향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안나수이 판타지아 어드 더 말렛인데, 판타지야, 이거 되게 예쁘죠? 오, 너무 예뻐. 이거 친구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건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너무 예뻐서 막 간직하고 싶고, 약간 달달한 향? 그래서 친구가 저는 약간 귀염뽀짝한 달달한 향이 어울리는 것 같아 하면서 선물해줬는데, 이거 내부로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주말로는 뿌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캐주얼 룩이기 때문에. 아주 듬뿍. 향수를 이제 남이 내 향을 맡는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내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 내 향이 살짝 올라올 때 그때 기분이 진짜 좋은 것 같아. 이런 향이 나는 사람이야 하면서 뭔가 되게 자존감도 높아지는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준비를 끝냈고요. 뭐 나가서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안 돼. 안녕. 원래 차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아까 문자가 왔거든요. 이제 혼잡하니까 그냥 대중교통 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지하철 타고 가려고 셀카봉만 가지고 이제 갑니다. 안녕, 내 차야. 나한테 민폐 끼치지 말고 잘 있으렴. 지금 좀 늦은 것 같아가지고 조금 빨리 가야 될것 같은데? 제가 7시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6시라서 최대한 빨리 가볼게요. 이거는 연극이라 막 무슨 인터미션이 있고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의 공연 같은 거 늦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빨리 빨리. 근데 오늘 진짜 너무 덥다. 인간적으로 너무 더워. 있잖아요. 제가 지금 브이로그 같은 건 처음 찍어보는 거라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말하는 게 진짜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지금 막 되게 막이 차들이 다 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되게 민망해서 아, 괜히 막 그 의식하게 되네. 제가 약간 무대 공포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지 이제 말하면서 걸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신경이 쓰이네요. 지금 저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 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창피해서 이런 거 창피하면 안 되는데 진짜 잠깐 이제 버스를 내린 다음에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오늘 연등회 때문에 장충동까지 안 간다고 중간에 내려야 된다고 해서 심지어 중간에 내렸어. 그래서 지금 약수역에서 이제 지하철 타고 가려고 다시 가고 있어요. 진짜 늦을 것 같네. 정말 짜증난다. 어쩔 수 없죠. 뭐 늦게 나온 내가 잘못이지. 어쨌든 저는 약수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약수역 가서 충무로 갔다가 충무로에서 해와 또 갈아타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따 봐요. 오 쉣! 아 진짜 미쳤다. 1분 남았는데 길어가지고 뛰고있어. 셀카보기 보고 어디지? 모르겠다. 그냥 늦고 말란다. 지금 뭐 몇 시야 지금? 몇 시야 몇 시야? 7시 7시야 7시 빨리 뛰어야 돼 뛰어야 돼. 전철하시나요? 네네. 아 지금 빨리 바로 입장할게요. 네네. 해야겠다. 일단 여기 어디더라? 이름 까먹었네. 예술공간 서울.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 부스러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왔어요. 이거는 이제 러시아 원작을 가지고 만든 작품이었고 약간 물질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같은 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거였어요. 이 극단 특징이 약간 블랙 코미디처럼 조금 진지함과 되게 유쾌한 어떤 뮤지컬적인 요소를 섞어서 그렇게 만드는 게 약간 이제 본인들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도 되게 재밌었고 오빠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눈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 고마워. 아니 여기 이거 동영상 인사해줘. 아니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거짓말 치킨이라고 합니다. 초롱이 오빠입니다. 네. 되게 재밌게 봤고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좀 제 네. 브이로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출연하고 싶습니다.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출연하고 싶습니다. 네네. 초롱이 노래 잘 감사합니다. 감사해 주세요. 루시입니다. 감사합니다. 비슷하게 생겼나? 비슷하게. 안녕하세요. 브이로그 중이니까 같이 좀 해줘요. 초롱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정희경 배우님이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너 음반도 냈어? 음반은 게임 음악 회사에 있을 때 거기서 그냥 다 같이 단체로 내는 앨범? 야 노래 되게 잘하는데? 감사합니다. 구독자가 늘었다. 넌 외투 입었을 때 찍으려고 하는데 뒤에서 찍지 마세요 이런다 그랬더니 나였어. 영상을 찍고 있는 거야. 근데 영상을 찍었어 그머? 그래서 나도 뒤에서 보다가 이제 앞에 사람의 핸드폰밖에 안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찍으세요 이랬어. 그것도 그렇고 무대에서 배우들이 그 카메라를 보고 있는 게 난 느껴졌다 그래야 되나? 봤어. 그래가지고 오늘 공연을 한 소감이 어떤가요? 네, 저는 오늘 좋았는데 3시 공연을 하고서 7시 공연 또 해가지고 너무 피곤합니다.
네. 그래도 그래가지고. 혼을 다 쏟은 것 같다. 쏟고 재밌었습니다. 네. 나는 처음 본 거잖아. 주인공이고 약간 감정선이 엄청 드러나는 역할을 그렇죠. 하는 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늘 되게 뭔가 새로웠던. 아하. 맨날 조용만 하다가. 맨날 네. 막 웃긴 거 한번 하고 그렇지, 막 그렇지. 개그 막. 그래도 좀 웃겼죠. 좀. 어 맞아. 아. 이거는 오빠 극단의 약간 특징인 것 같아. 아 그렇죠. 웃기 막 진지하지만은 않고 중간 중간 이제 좀 처질 때쯤에 그쵸. 뮤지컬적인 요소를 좀 넣으면서 그쵸, 춤도 추고 근데 그래서 힘들죠. 좀. 오빠 땀 젖은 거 다 봤어. 이런 거 여기 이런 거. 아 배고파. 이거 먹을래? 고기 이런 거. 그래 가. 여기 들어가자.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양념게장 제일 좋아. 선배. 짱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봐요. 진짜 맛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은 너무 행복합니다. 힐링 됐어요. 잘한다. 뭔가 재능이 보이는 것 같은데. 재한 형도 한번. 아니야. 한번 해봐. 넣어주래. 그분 진짜 재수없게 연기 잘하더라. 누구? 사령관. 키 크잖아. 키 커서 떠줬어. 아 진짜 어디 감히 그따위만 하는 거야. 까기 아까끼 아까끼 예비치 바슈만 치킨. 아까끼 아까끼 예비치 바슈만 치킨. 언제 돌아오냐? 놀러 갈게요. 놀러가고 네 감자 먹고 근육살 좀 붙여야 돼. 이거 기운 하나도 없다. 그럼 뭐 콘텐츠 뭐야 지금? 몰라요. 오늘의 주제는 친오빠의 공연을 보러 왔다 뭐 이런 거. 친오빠의 공연 보러 온 날? 혹시 어? 왜? 저분 나 아는 분인데? 누구? 저분 나 진짜 가끔 보면은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 다음에 올릴 곡은 뭘로 들어갈게요? 다음 곡은 네. 캐시캐시의 How to Love인가? 그런 곡이 있는데 본다. 본다. 아, 자 이제 마무리? 아 저도 유튜브 되게 하고 싶었는데 아 잘 이게 용기가 안 나서 잘 못했습니다. 인스타 라이브는 좀 하는데 인스타 좀 팔로우 좀 해주시면 네.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인스타 팔로우 좀 많아지고 싶습니다. 301번 왔습니다. 왔어 간다. 안녕 바이바이. 안녕 지금 집에 가고 있는데 버스 기사님이 굉장히 파이팅 넘치십니다. 밝게 인사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공연을 보러 갔다가 한강을 보면서 집에 가고 있습니다. 다다음에서 내려요. 전 이제 곧 내려서 다시 영상을 켜도록 할게요. 집 가는 게 너무 좋다. 날씨도 오늘 진짜 좋고 딱 담대니까 선선해가지고 좋은 거. 집에 다 왔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곧 이제 녹음도 내일 녹음 하나 하고 올려볼 생각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